제네시스가 2025 GV80 쿠페의 미국 시장 본격 판매를 시작합니다. GV80 쿠페는 지난해 4월 뉴욕 오토쇼 기간에 콘셉트 모델이 공개됐고요. 같은 해 11월 양산 버전이 LA 오토쇼를 통해 일반에 선보였습니다. 제네시스는 이와 관련 GV80 쿠페의 장점과 성능 등을 알리기 위한 미 전국 기자 시승회를 7월 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가집니다. 미국 럭셔리 SUV 쿠페 시장을 본격 공략하는 제네시스,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NK 포락입니다. 저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미국 프리미엄 SUV 쿠페 시장을 공략하는 제네시스의 GV80 쿠페 기자 시승회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퍼포먼스와 디자인적인 장점으로 미국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MLA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크레스트 그릴 자체가 SUV 모델과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조금 더 안쪽으로 이 V 형태가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듀얼 레이어드 패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역동적으로 앞으로 뽑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홀도요. 이 부분도 사실 SUV의 GV80이랑 구분되는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프론트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뭐 미세한 차이인데 이 SUV랑 다른 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헤드램프 밑으로 이 에어 인테이크 쪽 이쪽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도 사실 미세한 차이지만 이 굉장히 쿠페 쪽이 조금 더 역동적인 부분에 또 중점 뒀다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슈퍼차저 같은 모델은 22인치 휠 전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2라인 헤드램프가 또 팬더와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들 굉장히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얘는 보시죠? 굉장히 이 루프에서 넘어지는 이쪽이 사실 이 모델의 포인트인데요. 이 앞쪽에서 이어진 제네시스 시그니처의 2라인이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이쪽에 부분에도 적용되어 있어요. 사실 이 휠제도 가만 보면 이 2라인이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휠과 뭐 어떤 헤드램프와 어떤 팬더의 이런 라인들, 게다가 테일램프로 이어지는 요것까지 이 굉장히 제네시스의 시그니처를 강조하면서도 어떤 그 안에서 역동적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이번 쿠페 모델의 장점인 것 같고요. 게다가 루프 넘어오는 쪽에 스포일러가 자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공력 등을 이제 잘 설계해서 이제 이쪽 가니쉬 부분, 리어 이렇게 트렁크 위쪽 가니쉬 부분과 연결되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 그 리어 윈도우 쪽에 이제 그 와이퍼가 없어도 굉장히 그 여러분들 운행에 지장 주지 않을 정도로의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요 부분 참고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조 제동등이 들어가 있고 요 장식도 여러분들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제네시스 G 매트릭스 패턴이 밑에 리어 범퍼 밑으로 이렇게 장식 들어가 있으면서 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는데 쿼드 타입 벨기구가 양쪽에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쿠페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녀야 될 어떤 역동적인 라인과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제네시스 시그니처까지 그대로 살려내면서 SUV가 갖고 있는 쿠페 디자인을 잘 뽑아냈다는 게 정말 이번 GV80 쿠페 디자인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인테리어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7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 이거는 지난번 제네시스 GV80 변경 모델에서 봤던 거고요. 굉장히 시인성과 어떤 활용도의 측면에서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익숙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어링 휠 디자인 자체도 스포티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운전하기 편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 잘 모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이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 카본 바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스포티한 느낌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뭐 공조장치 이런 부분들은 다 터치로 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구성은 그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한 부분을 강조한 이런 부분들이 더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G 매트릭스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쿠페에는 조금 더 강렬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아 조작 다이얼 같은 경우에 약간 팔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작동을 좀 이렇게 방지하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눈길을 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엔터테인먼트 이제 움직이는 장치 같은 것도 쓰기 편하게 그대로 자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뭐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라든가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올릴 드라이브 제어하는 제품도 이쪽에 자리에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은 스포티한 쿠페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뒷자리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사실 쿠페니까 여러분들 차에 타시면
머리 공간에 좀 손해가 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우려도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실제 타보면요, 생각보다 이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제 앞에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머리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정말 매력적인 거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뒤로 보시죠. 네. 이 쿠페 모델인데 리클라이닝이 돼요. 근데 이게 한 41도 정도 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넘어갈 때 이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가면 미끌릴 수 있는데 이 쿠션이 살짝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미끌리지 않고 딱 고정되는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이게 쿠페인데도 2열이 뒤로 이제 누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네시스가 쿠페지만 공간 활용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는 이런 또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시트에 스포츠한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열 승객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공조장치와 그 다음에 송풍구와 또 2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가정용 콘센트 쓸 수 있는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는 C타입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서 트렁크를 볼 때도 굉장히 트렁크 안에 있는 짐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위에 커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말 그 세심한 그런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좋네요. 트렁크 한번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버튼으로 알 수 있고요. 사실 그 쿠페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렁크 공간을 손해볼 것 같은 예상도 하지만서도 보시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깊고 넓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사 내려오는 부분이 이쪽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 트렁크 활용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쿠페이기 때문에 약간 SUV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지금 쿠페 SUV로 활용하기에는 그저께 부족하지 않은 이런 또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열 등받이 같은 경우도 다 전동으로 내몰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시가잭 전원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차저가 달려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동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획기적인 연비 개선이라든가, 물론 마력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덩치에 되는 무게 대비 올라간 마력을 따지면 사실 일반 터보를 사야지 왜 내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장이라든가 이제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쓸 때 12V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48V면 굉장히 높은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로 구동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힘 있게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차의 장점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만의 제네시스에 탑재된 이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엔진 시동 모터와 알터네이터가 통합된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 배터리 시스템이라든가, 과급기의 어떤 그런 또 엔진에 의존하지 않는 전동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이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전에 도움을 주냐면요, 일단 엔진을 처음 여러분 시동 버튼 거실 때 굉장히 부드럽게 걸립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보통 우리가 그 엔진 스타트 모터에 어떤 전달되는 어떤 전기 전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48V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높은 전압으로 엔진 스타트 모터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스타트 모터 위치 자체도 굉장히 좀 더 진동을 줄이는 쪽으로 좀 개선이 돼서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걸리는 시동이요. 또 시작부터 가속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덩치에 되는 어떤 고성능 퍼포먼스 SUV 쿠페를 가져갈 때는 출력을 400마력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8기통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근데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고배기량보다는 배기량을 좀 줄이는 대신에 터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런 또 퍼포먼스 기준에 맞추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은 제조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지금 사실 엔진 배기량을 8기통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물론 이제 3.5 터보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말을 갖고 있습니다. 377만큼 나오니까. 하지만 400마력대로 올라가기 위한 요 부분들은 지금 이 슈퍼차저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보 차저라고 하면 용량을 키우면 그만큼 힘이 늘어나니까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터보 용량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압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죠. 흔히 말하는 터보 레그라는 거. 이렇기 때문에 슈퍼차저라는 과급기가 하나의 이상적인 또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슈퍼차저는 또 일반적인 슈퍼차저는 또 엔진의 부하가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운용하는 게 또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터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트윈 터보라든가 뭐 다양한 또 장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그런 터보렉을 줄이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터보의 태생적인 한계 자체는 그런 단점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를 구동시키는 부분이 전기 모터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48V가 전달되다 보니까요. 여유 있는 상태로 슈퍼차저를 운용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링 때부터 일반 터보 모델, 제네시스 GBL이 쿠페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은 토크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RPM이 올라갈 때마다 엔진 회전수가 올라갈 때마다 그 토크의 힘이 점점 높아지면서 굉장히 그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을 때 비교하는 토크를 놓고 보면요. 이쪽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쪽이 굉장히 더 강력한 토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낮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터보 부스트만으로는 끌고 갈 수 없는 영역부터 이 슈퍼차저가 차를 굉장히 토크를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초반 가속이 좋아요. 예. 근데 이 좋단 또 이 부분이 이 굉장히 넉넉한 이 전압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어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힘을 줘서 끌고 가는 요 부분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마치 진짜 약간 되게 실키예요. 예. 슈퍼차저가 돌지 않고 터보차저에만 의존하는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급기 통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공기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밸브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제네시스 시스템의 장점이고요. 여기에 지금 그 순행식 인터쿨러를 장착해가지고 뭐 과급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통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공기 같은 것도 굉장히 엔진의 성능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기만 하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근데 부드럽긴 해요. 부드럽기만 하다 뭐 가속이 되게 잘 나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도 이 쿠페니까 이 지금 400마력이 되는 이 SUV 쿠페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요거를 끌어낼 수 있냐면 바로 스포츠 모드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 쿠페 같은 경우에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게 되면 시트가 이제 스포츠 모드처럼 네, 볼스터가 조여지고요. 사실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급하게 가속을 하게 되면 뒤가 좀 눌릴 것 같다는 예상도 하게 되는데 뒤에 서스펜션이 받쳐주는 지금 어떤 그런 묵직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조금 더 과격하게 한번 출발해보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런치 컨트롤들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 뭐 이코나 컴포트나 스포츠까지도 예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냥 약간 되게 편하게 탈 수 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는 확실히 다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재밌네요. 예 너무 재밌어. 이 전반적으로 나 쿠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엔진이라든가 뭐 변속기 같은 게 여러분들 예 끝까지 물고 갑니다. 네, 강제 변속시키지 않아요. 야, 이거는 진짜 사실 제네시스 쿠페, 이 GBL 쿠페 컨셉 같은 경우에 처음에 컨셉트 모델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네, 트랙 지향형 모델로 나왔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거 통해서 좀 담아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HD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선 변경할 때 이제 사각지대를 모니터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제네시스에서 여러분들 느껴봤던 이런 능동적인 안전장치들은 이 GBL 쿠페에서도 모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2025년부터 이제 GBL부터 들어오고 이 쿠페에 적용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음색에 맞게 튜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네, 갖추고 있으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진짜 왜 퍼포먼스 쿠페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부드럽지? 하지만 스포츠 플러스를 쓰면 네, 남다른 성격을 밀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야누스적인 매력이 있는 차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이제 제네시스가 미국에 이제 21개의 신규 독립 매장을 또 열어가지고요. 굉장히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도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소식이고요. 이로써 제네시스는 이제 미국 전국에 약 56개의 이제 단독 딜러를 운영하게 되는 이런 또 발판을 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네시스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네,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좋아졌다는 것도 네,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GV80 쿠페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럭셔리 SUV 쿠페는 몇 가지 브랜드가 지금 약간 선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제네시스가 GV80 쿠페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시장에 도전을 하는데요. 굉장히 내용물이 좋습니다. 일단 뭐 3.5 터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 이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부드러운 주행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적이고 편안한 운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또 연비 효율 측면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경쟁 모델 대비 여러분들이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제네시스 GV80 쿠페 쪽이 늘어가 있는 내용물이나 어떤 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시게 되면 아마 디자인적인 측면의 이점과 함께 성능, 게다가 편의사항을 놓고 봤을 경우에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미네아폴리스에서 M&K 기업 폴 황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